이번 당대표는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될 책무를 진 당대표입니다. 야권을 통합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고 당을 혁신하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대선에 이기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준비된 당대표, 성공하는 당대표, 반드시 내년에 정권을 가져오겠습니다. 대선 승리 전략은 야권 대통합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의 대혁신을 통한 매력 정당으로 신속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성공한 바 있으며 국민의 당과의 합당도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모든 후보들을 불러서 단일 플랫폼으로 뽑을 수 있는 통합의 최적임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일해온 저는 중단 없이 신속하게 당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저만이 가진 장점입니다. 저는 제와 관계된 선거뿐만 아니라 제가 도운 선거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선거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당을 조기에 통합하고 혁신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오신 후보 한 분 한 분이 모두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통합 방안과 각자의 혁신 방안을 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 라이벌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전당대회는 화합과 전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서로 품격을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특별히 어느 한 분이 라이벌이 아니라 모두가 원팀으로서 내년 대선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동지라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토론하고 협력하고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 분 한 분들을 당무에 적극 참여시키고 또 좋은 생각들을 반영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훌륭하고 좋은 라이벌입니다. 정권 교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야권을 통합하고 후보를 단일화하며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당을 조기에 혁신해서 대선 승리로 이끌 당대표 후보 누구입니까? 준비된 후보 누구입니까? 하는 선거마다 승리한 후보 누구입니까? 말로는 누구나 통합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로서 성적으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관계한 모든 선거 다 이겼습니다. 무소속으로도 승리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누가 압승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제 주호영이 4.7 재보궐선거 승리의 한가운데 지난 1년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해본 사람, 그 일을 성공한 사람,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저 주호영, 내년 정권교체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실험하거나 연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공하고 이기는 준비된 당대표, 저 주호영입니다. 끝까지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